어머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집에 소띠나 곰띠가 있어요? 네. 이거요? 다 있어요. 소띠, 곰띠가 다 있어요 집에? 네, 네, 네. 소띠는 누구예요? 우리 아들. 아들? 네. 곰띠는? 곰띠는 신랑. 신랑? 나 집에 남자 둘이가 다 곰띠, 소띠네. 근데 어머니 네. 올해 소띠가 아들이라 그랬죠? 네, 정축생. 아, 24. 소띠가 어머니 올해 삼재예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집에 소띠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 집에 삼재바람이 분다 그래요. 아들내미가 지금 이상하게도 이 삼재바람에 좀 휘감겨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내가 뭔가 중심을 잡고 걸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힘들지 않나 싶거든요. 아들이 뭐해요 요즘? 대학생인데 사실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네. 아들 때문에 중심이 안 잡히는데 아들이 지금 좀 소송에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잘 될지 그게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내용을요? 네.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뭐 술을 먹다가 이제 이제 같이 다니던 학교에 여자 친구랑 이제 둘이서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원룸에 이제 지 원룸에서 둘이서 또 둘이서 이제 먹게 되다 보니까 일이 생긴 거죠. 생겼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합의하에 그러니까 했다 하는데 얘가 이제 꽃뱀이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집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소송을 서로 이제 막 대응을 했는데 지금 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 애가 많이 불리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 측에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어서 근데 이제 합의를 우리가 이제 제시한 금액이 적지도 않는데 거기서 또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공판을 걸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나자는 공탁을 걸어서 아 예 공탁 말이 혼나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공탁이든 합의든 뭐든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재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삼재바람이 휘말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구설이 불고 관제가 불고 또 괜히 금전이 나가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따지고 보면 젊은 남녀가 요즘 시대가 또 그렇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꽃뱀한테 물린 꼴인 거라 사람 바람이 인바람이 분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보통이가 아닌가. 근데 이게 어머니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중심이 안 잡혀요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운대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내가 아니더라도 엄마가 어디 믿음 가거나 가는 선생이 있으면 아들을 좀 풀어줘요. 삼재풀이도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들내미 이 관제 든 거 이거를 좀 풀어줘야 돼요. 그거 이제 뭐 애가 나와야 나오게 되면 이제 아니지 나오게 만들려고 푸는 거지. 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이미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이제 제가 이제 체험을 알기 전에 이미 다른 데서 제가 여쭤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제 스스로가 제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뭐 꿈이나 이런 건 다 잘 제 마음 잘 받고 있다 생각하고. 근데 이게 자꾸만 그 집에서 흐지부지 된단 말이에요 지금. 흔히 말해 이만하면 이제 좀 서로 그렇게 할 만한데 그게 완전히 너무 미친년인 거라. 그러니까 얘가 도통도 좀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뭐 하여튼. 근데 어머니가 거기에서 약점 잡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여자도 흠은 있어요. 그 여자도. 그게 뭐냐. 진술한 게 조금 번복이 될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뭐 진술이 뭐 이미 여러 판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은
합의나 공탁이나 둘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근데 난 차라리 어머니가 그냥 공탁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공탁도 얘가 그거를 줘야 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가 공탁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탁 자체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애가 신탁을 안 주면 공탁도 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편장님을 통해서 그걸 요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도 몰랐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탄원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저번 주부터 거의 매일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지금이 양력으로 치면 11월이잖아요. 양력으로 12월, 음력으로 치면 10월 상달 지나서 10월 상달 중하순 넘어서 이게 힘들어, 부담되고 나서. 그치? 12월 중, 양력으로 12월 중순, 음력으로 11월 초하루가 양력으로 12월 15일이거든요? 이거 지나서 조금 효력이 생겨요. 근데 얘가 지금 공판일이 1일이에요. 12월 1일. 운대가 안 맞네. 법하고 운하고 안 맞네. 운을 땡겨야지 뭐 어떻게. 어머니가 그 선생님한테 좀 땡겨달라고 부탁을 하든 아니면 날 믿고 한 번 더 하든. 생각을 좀 해볼게요. 힌트가 얼마 안 됐어. 힌트가 진짜 얼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언제 들어갔어요? 7월 8월부터 완전히 없는데. 7, 8월부터 아예 운이 없어요. 지금이 10월이니까. 10월, 7, 8월, 7, 8, 9, 10, 11, 12. 그치, 7, 8월부터 아예 운이 돌지를 않으니까, 지금. 근데 어머니 이렇게 나온다고 쳐도 내년이 더 힘들어요, 아들은.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빠가 원래, 아까 범띠가 아빠라 그랬잖아요. 범띠가 아빠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제 신랑인 거죠. 애 아빠는 아니지. 어머니가 같이 사는 사람이세요. 네, 어쨌든. 네, 네. 그러니까 본 아빠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머니가 지금 같이 사는 분이잖아. 제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범띠 들어가시는 분이 네. 지금 상문지기도 꼈어요. 상문 네. 상문지기가 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상치룬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룬이 들으면 이 상문지기가 본인이요. 네? 본인이요. 범띠가 네. 범띠 본인이 죽음에 네. 운이 들었다고요? 네. 아니면 그 가족이 범띠 집안에 아 집안에 네. 그런 상문이 들었는데 네. 이 상문바람이 들면은 이렇게 운이 사나워져요. 근데 한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한 핏줄은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식구는 식구잖아. 근데 같이 살지는 않고 내 엄마가 같이 살잖아. 네, 그렇죠. 제가 저만 같이 살죠. 네, 애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식구로 보기는 해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띠가 그렇게 운이 또 사납다 보니 이게 같이 치고 들어온 꼴이에요. 지금 소띠 아들이. 참 저는 좀 이상하게 보죠. 어머니 좀 신기하게 보죠. 그러면 이 범띠 대주가 자기 집안에 누가 돌아가실 일이 있다 이거죠. 네. 있는데 그 운이 안 좋은 운이다 보니 네, 네. 상문이라는 게 좋은 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운이 들어오다 보니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띠 아들이 지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풀었냐 이게 내가 관건이라는 거야. 왜 이렇게 됐나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똑같잖아 어머니. 내가 피부에 뭐가 났어. 이게 여드름인지 종기인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처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어머니 배가 동그란 게 있어요. 그게 종양인지 그냥 단순한 혹인지 알아야지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재바람도 삼재바람이고 이 상문바람도 상문바람이고 또 이게 들어오다 보니 관제가 낀 건데 핵심적인 원 그거는 핵은 제거를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 내가 어머니한테 정말 속내림 치고 나름이고 한번 더 해보세요 하는 게 그 이유냐 어머니가 했으니까 기대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내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대가 따라드는 거는 보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운을 빨리 땡겨서 받는 게 관건이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엄마 계획대로 나도 내 계획이 똑같아요. 그 여자랑 합의가 안 돼요. 미친년이랑 그 꽃뱀년이 엄마가 공탁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탁을 걸고 걔가 거부를 한다. 걔는 거부 못해요.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왜 합의는 안 해줄까요? 합의는 지가 안 하는 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돈 더 받으려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만큼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어머니 그런 과 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나온다 그래. 하다못해 니네 집 팔아서라도 갖고 와 이걸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맞장구 쳐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공탁을 걸라고 하는 게 그 이유야. 저는 깝깝한 게 얘가 처음에 공탁을 걸라니까 본인이 공탁을 거부를 했잖아요. 걔도 관계한 게 그거예요. 공탁을 본인이 거부를 했다 해도 어머니 이제 아는 거잖아요. 나도 그래서 아니도 공탁 걸 수 있는데 그랬잖아요. 무당은 똑똑해야 돼. 법도 잘 알아야 돼. 제가 알고 보니까 건너 건너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타연서를 넣고 뭐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나면 노력을 해도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판사님한테 직접 이 얘가 거부한 거를 이 신상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탁을 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가 안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탁 자체를 걸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타연서가 들어가고 나면 변호사가 이제 판사한테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렇게 헤매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공탁을 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그게 받아들여는 지겠어요. 받아들여는 저요. 근데 그게 살 길이란 거예요. 왜냐 그렇죠. 어머니는 충분히 사과를 했고 사과를 할 마음도 있었고 또 그거에 있어요. 대해서 합의를 내가 어떻게 될지 맞춰주겠다 의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머니 왜 흔히 말해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머니 사람 하나 인생 그렇게 망쳐놓고 나서 개인이 그 재판 때에는 사과하는 척을 무지하잖아. 그게 참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되도 않게 가서 인사도 하고 머리도 조아리고 그걸 또 찍어서 올리고 뭐하고 하는 게 그 이유. 참 법이라는 게 웃겨요. 그래서 거짓된 사과라도 필요한 게 법이고 거짓된 행실이라도 필요한 게 법을 이용하는 법이에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공탁 그거를 변호사님이 신청을 했을 때 판사님이 그 판사님 재량이라 하더라고요.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수월히 하기 위해서 이 산을 좀 깎아내자 이거예요. 저는 난 아까 어머니가 밖에서 웃고 계셔가지고 뭐 되게 행복하신 분인가 이랬는데 막상 와서 출근하니까 아니야. 산 넘어 산이야. 앉아서 울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하도 많이 울어대니까. 눈물이 말라. 진짜 눈물도 안 나요. 옛날에는 이 말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못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집에가 며칠 전에 이제 통화를 하니까 아 얘가 웃으고 좋을 수도 있겠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네. 근데 하여튼 너무 독종한테 걸렸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 그거예요. 지가 진짜 그렇게 당했으면 당한 게 아니죠. 아니 말을 들어봐요 어머니. 지가 진짜 당했으면 왜 아들 몸에 생채기 하나 없냐고. 나 같으면 물어 뜯어서라도 개지랄 떨어갔어. 아니잖아. 술 먹고 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 내 말도 나도 이해가 안 돼. 우리도 술을 먹지만 오늘 술을 먹으면 집으로 가야지. 왜 너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가냐고. 정신 나간 년이죠. 근데 어머니,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머니 아들도 잘못한 게 왜 아무나 들이냐고 집에. 아들도 잘못한 거 인정해요. 저도 인정하고 저한테도 많이 혼나고 네가 정신 빠져서 정신 나간 년이 걸린 거다 내가. 내 말이야. 네가 정신 나간 짓을 하는데 어떻게 정신 멀쩡한 년이 얘한테 오겠니. 정신 나간 놈한테 정신 나간 년이 오지. 내가 그
공부하기도 했어요. 아들은 진짜 인생 공부한 거고. 내 자식이지만 내 아들 잘못 안 했다는 말 아니에요. 잘못. 그러니까. 근데 걸려도 이상한 게 걸린 게 타자식. 그러니까 삼재 때는 조심했어야 했는데 삼재 불이 안 해줬어. 했죠. 왜 안 해요? 하죠. 저는 이런 걸 엄청 받드는 사람이라. 해도 어머니 좀 제대로 된 것 같아. 물론 어머니가 잘못된 데 갔다는 게 아니라. 그때 알겠어요. 저희는 우리가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 오면 여기 우리 선생님이나 신령님들을 믿고 따르는 거고 다른 데 갔으면 거기에 당시에는 또 그분을 무조건 믿고 따르면 그분이 해주는 게 전부인 줄 알지 우리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속상해 진짜 이럴 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건 우리 아들 그게 잘 해결이 될지 공판이 받아들여질지 공탁이 공탁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빨리 빼내야 돼요. 올해 넘어가기 전에 뭔가 사단을 대신 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원인이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된 게 근데 이게 아직은 조금은 들거쳐졌다 이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믿음이 가시면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아들도 아들이지만 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범띠 구주 재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재혼인데 거기 또 애들이 둘이가 있어요. 그 집에도 소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둘 다 소띠라 해도 이제 급한 아들이 우리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했고 범띠는 이제 지금 같이 지내는 신랑인데 지금 여도 지금 제가 고민 중이에요. 애들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해서 지금 왔어요. 그 부분도 이 사람하고의 관계라든지. 근데 어머니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가 한 발 딛고 한 발 뛰고 있어요. 아 지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트러블이 애들 때문에 많고 제가 이렇게 막 하는데도 이렇게 뭘 너무 안 따라주고 안 받쳐주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제가 지치니까 내가 놔야 되나 가야 되나 놔야 돼요. 왜냐 엄마는 이 사람들 먹으라고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준대. 근데 그럼 뭐 하냐고 지네가 냉수 말아서 먹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그래요, 어머니. 내가 최선을 다해주잖아. 그거에 대해서 호의라고 못 느끼고 병신이네 이러고 느끼는 거는 어머니 내가 굳이 애써 노력 안 하는 게 속편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머니보다 연배는 덜 살았어요. 근데 오죽 지랄맞게 살았으면 무당이 될까서 23살 어린 나이에 저희 어머니 그 이후에 12년이 흘렀어요. 오죽 지랄맞게 살았으면. 근데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 말을 너무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은요 어머니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도 그거를 무시하는 인간들은 내 옆에도 필요가 없어요. 나만 괜히 병신되고 나만 괜히 모질이 소리 들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그러니까 어머니 놓으실 땐 놓으세요. 그나마 다행인 게 어머니가 한 발 뛰고 한 발 빼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전 빼고 중이라서 그렇게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굳이 노력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나야 되나, 가야 되나, 간다면 또 어떻게 가야 되나, 이게 좀. 안 가는 게 어머니 속편이에요. 안 가는 게 맞겠어요? 가지 마죠. 그러면 이혼을 해줄까요? 아 그건 안 해줘요. 이상하게 그거 말은 안 나와. 근데 어머니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뭔가 어필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서 서로 연락 안 한지 한 달이 넘었어. 니네 알아서 해라. 니네가 뭐 나 싫으면은 거기 그놈의 그 종이 조각에서 나 빼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어머니도 아쉬울 거 없다 해. 아쉬울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또 어느 누군가가 뜬금없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근데 어머니가 향후 2, 3년 동안은 없어. 진짜요? 충격적인데 2, 3년은 왜요? 없어. 2, 3년은 애인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 우리말로 치면 요즘 젊은이들 말로 썸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애인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어. 왜 없어요? 엄마가 지금 마음에 이 사람이다 뭐다 옆에 둘 그게 안 돼요. 운 자체가. 누군가가 따라 들어온다 해도 엄마 마음이 불안해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엄마가 가볍게 만날 사람은 따라 들어요. 근데 제가 그게 서류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잘못 걸리면 그냥 그게 되잖아요. 요즘은 간통 없어. 아니 바람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헤어지더라도 곧게 헤어져야지 들어본 소리 듣고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냅둬 어머니 그렇게까지도 못해. 아니 좋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엄마가 어필하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엄마가 지저분해서 얘네들은 쟤 모래니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엄마 체면을 살리자 이거예요. 여지껏 엄마 노력했는데 무슨 대우 받았어? 그런가 이제 제가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 체면 차리는 방법은 지금 함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딴 거 있어요. 소리가 안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좀 엄마가 관심 가는 사람이 생기고 엄마한테 좀 관심 표현하는 사람이 생겨. 만나! 안 들켜. 안 들킨다니까? 들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게 좀 그럼 상대방한테 미안하잖아요. 그지만 한계 있는데 뭐가 미안해 엄마. 이러니까 엄마가 너무 착하다는 거야 내가. 거긴 안 그랬니? 그건 모르죠 제가. 전화하고 바람은 안 폈다고 생각하지 저는. 착해서 탈이야 엄마.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것도 고민이에요 사실은. 그 두 개가 그냥 딱 집었네. 몸띠 속띠. 그러니까 일단 제가 궁금한 사람에 대한 거는 딱 집으신 거예요. 네. 뭐 제가 두 개가 이제 일단은 궁금했으니까 야, 이 사람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나는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나는 엄마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 편하게 사는 법을 일러드릴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나마 중요한 게 소띠 엄마 아들. 중요해요. 근데 범띠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엄마 편하게 사시는 거나 지금은 좀 항구하세요. 그게 엄마 체면 차리는 거고 엄마 품위 유지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6개월만 지켜봐. 엄마가 그 뒤에는 뭔가 사단이 날 거예요. 그때 엄마는 딱 한마디만 하세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왜?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사단이 난다고요? 네. 어떤? 거기에서 뭔가 엄마한테 다시 뭐 어쩌고저쩌고 니 탓이다 뭐다 막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그 사람들 성격에. 왜 근데 탓을 게 뭐 있어요 내가? 지랄 맞은 인간들이니까. 그 집 딸 없어요? 있어요. 딸내미가 지랄이야. 왜요? 은근히 냄새나는 방구예요. 아닌 척 하면서. 그래서 애들이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딸을 또 이제 의논을 해서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대안학교를 처음에는 안 가려고 가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대안학교가 요새 나쁜 데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몰라 이상하게 엄마 탓을 하고 뭐 내가 그럴 거라 그랬잖아. 딸이. 그러니까. 딸이요? 응. 내 탓을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엄마 탈을 잡고 뭔가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랬다. 그래 그럼 니네 맘대로 생각하고 니네 맘대로 해라. 엄마 성격에는 당연히 왜 뭐가 문제인데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셔. 그리고 그때 일이 터지면 나한테도 연락을 해요. 6개월? 네. 그래서 서로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켜봐봐요. 아 하여튼 골드벨이 앞에 있는 집에 썼던데. 내 말이. 으유, 뭘 피하려다가 모를 또 안 왔어. 이 정도는 좀 몰랐지. 애들이 좀 문제가 아니, 어디 다니는데 있다며, 어머니 갈 때 궁합 안 봤어요? 애들이 좀 애는 먹일 거를. 아, 그때도 여쭤봤죠, 당연히. 왜 안 여쭤봤겠어요. 근데, 뭐 애들이 좀 애는 먹여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엄마 우리 집 안 온 게 다행이야. 난 손님한테 욕해.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쌩까 손님을 나는 내 말 안 들으면. 그거 먹고
16대는 고분이네. 괜찮다 했으니까 제가 또 인연을 맺었겠죠. 아유, 오늘 머리 내가 촬영한다고 왁스도 발랐는데. 아유, 뻗쳐, 뻗쳐. 저도 뻗쳐요. 근데 어머니 충분히 안정될 기미는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 버텨봐요. 안정이 어떤 면으로? 6개월 뒤에 네. 어머니의 개인적인 거는 안정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이 안정되는 기점은 음력 11월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 기점이랑 지금 이 시효가 조금 안 맞으니 이것만 좀 맞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금방 안정될 거니까 해봐요. 제가 그러면 하는 일은 좀 잘 너무 많이 했지만 이제 어머니 하는 일은 내가 크게 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괜찮다는 거거든요. 무당이 그렇잖아. 탈 잡아서 돈 버는 게 무당이잖아. 탈날 게 없으니까 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막 힘든데 그럼 당분간 그걸 계속 하고 가야. 네. 다른 기회가 뭐 오거나. 아직은. 네. 안팎이 이렇게 다시 그러는데 어떻게 뭐가 와.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지금 안 미친 게 다행이지. 나 같으면 미쳤다 지금 벌써. 감사합니다. 잠시만요.